이번 주말에 제주도에서 올레길 걷기 대회를 한대요. 그래요? 올레길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을 텐데 비행기 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표가 있느냐고 물어볼게요. 그럼 저는 인터넷으로 날씨를 알아볼게요. 날씨가 어떻대요? 주말에 바람이 약간 불지만 비는 안 온대요. 아침에는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요? 그럼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여행하기 좋겠네요. 스티븐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요. 그럼 스티븐 씨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서 무슨 대회를 한대요? 희연 씨는 대회에 그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주말에 가면 어떤 걱정이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도가 여행사에 별을 알아보려고 전화할 거예요. 이엔 씨는 별을 알아볼 건데, 그러면 유진 씨는 무엇을 알아볼 거예요? 유진 씨는 인터넷으로 날씨를 알아보았는데, 주말의 날씨가 어떻대요? 유진 씨는 스티픈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스티픈도 같이 갈 거예요? 이번 주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하늘이 흐려지는데요? 비가 올 것 같네요. 어? 빗방울이 떨어져요. 유진 씨, 우산 가져왔어요? 아니요. 저도 안 챙겨왔어요. 주말 내내 맑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아닐까요? 잠깐 오다가 그치겠지요. 그러면 좋겠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요. 유진 씨, 여기 좀 보세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그래요? 스티븐이 오후에 바다에 가서 수영하자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오늘 수영하기는 어렵겠어요. 대신 박물관에 가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제주도에 재미있는 박물관이 많다고 들었어요. 유진지는 무엇을 알고 우산을 안 챙겨왔어요? 비가 금방 그칠 건가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날씨가 어떻대요? 오늘 스티브랑 수영 계획이 어떻게 될 건가요? 오늘 예상하지 못한 비로 제주도에서 여행 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젊음을 모르고 살아.
큰 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서울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부산은 아침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흐려져서 저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는 매우 덥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흐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태풍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이 태풍은 이번 주말쯤에 서울까지 올라오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내려가는 건 한다 말을 주어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헤어진 모습 이대로.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헤어진 모습 이대로 아마도 내가 웃는 건 조금 슬퍼서 일까 전부를 알 수 없음에 비어버린 듯한 마음 언젠가 문득 또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서투른 편지를 여기저기 둘 테니
with you 도망치듯